대뜻인데 여태까지 일이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될듯 하면서도 안 되셨네.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 이동수요? 네. 이동수가 있으시고요. 구설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태까지 많이 힘들으셨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좀 힘들으셔야 돼. 구설수 좀 타시고, 이동수가 있으시고, 구설에 간제가 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 인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뭘 해요? 사람 조심하시라고. 관제는 뭐예요? 간제는 경찰서. 근데 본인이, 일이 잘안 풀리셔. 근데 엄마네, 정씨 집안에 엄마네 공줄이 끊겼어, 그리고. 끊겨서 일이 잘안 풀리시네? 아까 제가 사람 조심하라 그랬죠? 올해는 투자도 하지 마세요. 투자 같은 거, 코인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다 뜯깁니다.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 응? 일 많이 하니까 그러겠지. 한숨만 나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럽네. 올해는 몸을 많이 챙기세요. 이동수라는 건 뭐예요?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주를 하는 거예요? 회사 이동. 회사 옮길 수도 있고요. 집을 이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동수가 계획 없으세요? 그렇죠. 일단은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밖에서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주 옮길 해서 이동은 없으시다는 거잖아. 그죠? 이동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6월달이에요. 근데 올해는 본인이 몸을 좀잘 챙기셔야 돼. 몸이 많이 아파요. 많이 지치고 본인이 지치고 자꾸 아프다고 소리 나와. 맞아요. 그래서 몸을 잘 챙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을 좀 많이 챙기세요. 예, 감사해요. 네, 몸을 챙기셔야지만 본인이 올해 좀 무사히 넘어갑니다. 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예, 감사해요. 네.